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서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방과 후에 꾸준한 스포츠 활동을 한 초등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무려 1.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과 자신감이 학업으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취미생활 그리고 또 신체 활동들이 아이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준다는 얘기는 참 많이 해왔는데요. 더 나아가서 성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수학 이야기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일 하고 올 거니까 집 좀 보고 있어. 준비야, 잘 부탁해. 안녕. 네, 이렇게 활발한 취미 활동이 아이들의 성격에도 또 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문득 우리 이리 씨는 과연 어떤 취미 생활을 가졌었길래 이렇게. 네. 왜요? 네, 도대체 무슨 취미 생활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를 좀 일찍 갔어요. 네. 일찍 간 이유가 뭐냐면 애들하고 축구하려고 한 시간 좀 일찍 갔는데. 굉장히 활동적이었네요. 네, 덕분에 뭐 체력도 좋아졌고 또 대인관계가 좋아져요. 네. 그리고 사회생활도 배우게 됩니다. 왜냐면 축구하다가 이제 운동 잘하는 애한테 몇 대 얻어맞잖아요. 네. 쟤한테 앞으로 까불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사람도 좀 이렇게 가리면서 대들고 그렇죠. 이런 사회생활도 배웠고. 네. 근데 이제 여자아이들은 좀 달랐어요. 여자아이들은 조그맣게 뭐 고무줄을 한다던가 활동적이고 좀 약한 거 많이 했는데 피아노. 네, 피아노. 아니면 뭐 독서. 특히 이제 또 꽃꽂이 이런 거 하면은 아이들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꽃꽂이를 하는 여성을 좋아했다는 거 보니까 네. 연상을 좋아했었나 봐요. 보통 어린이들은 꽃꽂이 안 하거든요. 꽃꽂이 하던 여학생이 바로 접니다. 아, 진짜요? 아니 제... 오늘따라 유난히 또 더욱더 꽃 같아 보이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소꿉놀이 하면은 꽃이랑 그리고 시장 봐온 걸로 이파리를 따오잖아요. 네.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들다가 꽃꽂이 취미가 생겨가지고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만들면 향도 좋고 예쁘고 칭찬도 많이 받고 정말 마음에 힐링도 되고 꽃꽂이가 참 좋거든요. 네. 그럼 오늘 지금 나왔네요. 플로리스트네요. 그쵸?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느낌으로 타고 오죠. 그렇죠. 아니 이리 씨가 맞춰야 될 타이밍인데 오늘은 그냥 민성원 선생님 네. 탁 낚아채셨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플로리스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플로리스트라는 직업 속에 숨어있는 수학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인드 매스입니다. 반가운 바람이 불어와 성실히 꽃망울을 터뜨리면 사람들의 마음에도 따뜻함이 찾아옵니다. 흐드러지게 빈 꽃을 보면 괜스레 울적했던 마음도 행복으로 바뀌곤 하고요. 이렇듯 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렘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는데요. 축복받아 마땅한 날에도 위로가 필요한 날에도 꽃은 필요합니다. 소소한 행복을 주는 꽃의 힘이 크기 때문이죠. 여기 꽃으로 마음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이 필요한 곳을 더욱 행복하게, 딱딱한 공간을 더욱 화사하게 만드는 사람들. 오늘 파인드매스에서는 꽃보다 아름다운 플로리스트를 소개합니다. 꽃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 감각으로 아름답고 또 새로운 어떤 형태를 만드는 사람을 플로리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상상할 때 무엇을 떠올리셨나요? 혹시 동네 어느 곳에나 있는 꽃집을 떠올리진 않았나요? 플로리스트란 꽃을 뜻하는 라틴어 플로스와 예술가를 나타내는 전미사 이스트의 합성어입니다. 즉, 꽃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전에는 플로리스트라고 하면 꽃집이라는 국한된 생각을 되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공간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공간 연출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일을 하고 싶다면은 아주 탄탄하게 기본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스트는 단순히 꽃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뿐 아니라 꽃의 재배, 유통, 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필요한데요. 미적 감각은 기본, 식물의 학명과 꽃의 종류, 꽃말 등 폭넓은 지식도 요구됩니다. 플로리스트는 작품 하나를 만들 때에도 원리를 따져야 합니다. 박민정 플로리스트가 직접 공부했던 책을 살펴보니 도면과 규칙적인 숫자들이 가득했는데요. 과연 이 속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보며 그 원리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크런치를 만든 후 전체 길이와 내부 원의 길이를 재보는 플로리스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런치 본체의 그 너비가 1,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원의 지름이 1대 618, 그 다음에 나머지 본체의 길이가 또 1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황금 비율에 맞춰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거예요. 아, 황금 비율의 비밀이 있었네요. 아름다움을 위한 황금 비율은 어떤 작품이든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작품을 만들 때 황금 비율처럼 꼭 필요한 원리가 하나 더 있다는데요. 바로 색감입니다. 꽃마다의 색감의 조화 그리고 배치가 중요하다는데요. 따라서 플로리스트는 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고 자연스레 작품에 녹일 수 있는 역량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크란츠도 보색 대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70% 이상이 녹색 아니면 진한 녹색 아니면 조금 더 옅은 녹색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색 대비의 색깔인 붉은 톤을 5% 미만으로 썼어요. 이럴 때는 또 이제 포인트가 되는 색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크란치를 살펴보면 황금 비율에 맞도록 1대 1.6대 1의 비율을 지켜 만들었고요. 색은 노란색과 연두색, 그리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주황색의 꽃을 사용한 후 보색 대비인 보라색 꽃을 이용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반대되는 색감의 꽃을 사용함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이 되었네요. 또 다른 작품을 살펴볼까요? 이번 작품은 꽃다발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꽃다발 같죠? 그런데 여기에도 엄청난 수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5대 3의 비율의 법칙과 이등변 삼각형의 법칙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 들어갑니다. 전체 길이를 8이라고 했을 때 꽃대는 5, 꽃은 3으로 황금 비율을 사용했고요. 커다란 꽃과 작은 꽃들을 연결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 나타난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아름답다 혹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는 어쩌면 그 밸런스가 맞는다 안 맞는다 아니면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말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꽃을 꽂은 이 작품이 예뻐 보인다면 황금 비율에 가깝게 연출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꽃을 어떻게 배치해야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작품이 될지 고민하면서 스케치를 할 때부터 수학의 원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작품의 스케치를 살펴보면 황금 비율과 이등변 삼각형의 원리가 더 뚜렷이 드러나는데요. 이 작품 오브제의 높이를 8로 봤을 때 8등분에서 여기가 8대 3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쪽 가로에서도 8로 나눴을 때 3의 그 마주하는 그 부분에 가장 많은 양의 꽃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떨어진 곳에 그 다음 양의 꽃을 배치를 해요. 식물 소재하고 가장 적은 양은 그 주 그룹의 바로 옆에다가 배치를 해요. 이거를 이제 선으로 연결을 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데요.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작품이 완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수학적 원리는 공간을 꾸밀 때까지 모두 사용됩니다. 작업실 한편의 벽을 살펴볼까요? 벽에 매달려 대각선으로 늘어진 화분들, 그리고 바닥에 자리한 커다란 화분까지. 전체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네요.
이처럼 꽃을 이용한 작은 소품을 만드는 것부터 커다란 공간을 연출하기까지 플로리스트의 영역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작품을 만들고 있는 한 사람, 꽃을 꽂는 손길이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가오는 플로리스트, 뭔가 조언을 하는 듯한데요? 이거 사실 나와? 네, 이렇게 사실 나와. 옆에는? 3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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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더 뒤로 꽂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 각도가 여기로 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꽂혀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야지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잖아. 수학 시간에 배운 포물선이 작품을 만들 때도 사용되네요. 플로리스트라면 누구나 이런 수학의 원리를 생각하며 작품을 만드나 봅니다. 플로리스트라는 직업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수학이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꽃을 그저 예쁘게만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런 편견을 버리세요. 남들보다 더 많은 원리를 체득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작품을 승화시킬 수 있는 직업이 바로 플로리스트랍니다. 오늘 파인드메스에서는 꽃보다 아름다운 플로리스트를 만나봤습니다. 우리가요 흔히 뭐 꽃집, 플로리스트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손재주가 정말로 좋거나 아니면 센스가 있어서 컬러를 잘 맞춘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큰 오해였던 것 같아요. 진짜 다방면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네요. 맞아요. 예전에 그 꽃꽂이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영상을 딱 보니까 이제 수학적인 꽃꽂이를 이용한 수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예, 아이들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솔직히 저는 이 꽃꽂이 할 때 그냥 그때그때 꽃시장 가가지고 그날 좀 떠리로 싸게 파는 거 이 정도 사갖고 와가지고 솔직히 꽂는 줄 알았어요. 아, 네네. 어, 근데 그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예상외로 수학이랑 관련이 정말 많은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네. 사실 진짜 의외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디자인 관련된 직업들은 사실 수학하고 연관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뭐 화면에서 봤듯이 우리 황금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황금비하고 또 연관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대칭 혹은 뭐 비대칭, 그렇죠? 조화, 비례 이런 수학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미학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수학적으로 이런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 플라워 디자인 요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또 찾아보니까 형태, 선, 질감, 공간, 색상 이게 네. 이제 플라워 디자인의 5요소고 또 균형, 규모, 비례, 리듬, 포컬 포인트, 대비 조화 이렇게 원칙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꽃의 형태에 따라서 라인 플라워, 매스 플라워, 폼 플라워, 필라 플라워 이렇게 나누어진데요. 이게 디자인 요소니까 선이나 어떤 공간에 관련된 그 특별히 그런 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연출하는 건데 라인 플라워라는 건 라인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키가 크고 예, 꽃줄기가 곧은 그런 네. 꽃을 이용해서 뭐 뭐냐 글라디올러스, 금어초, 스톡, 리아트리스 이런 꽃들로 준비 진짜 많이 하셨네요, 선생님.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매스플라워는 양감을 표현하고 이렇게 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꽃들이라고 해서 해바라기, 뭐 국화, 장미라든지 이런 네. 꽃들이 좀 그렇고요. 굵직한 거군요. 예, 예. 폼플라워라 가지고 이제 포컬 포인트를 잡아주는 꽃인데 이건 높고 낮게 어떤 포인트를 주는 역할을 하는 꽃들인데 이것도 유명한 꽃들이죠. 백합, 아이리스, 뭐 튤립이라든지. 그리고 필러 플라워라 해가지고 필러 플라워 느낌 있잖아요. 필러 뭐 네. 채우는. 그래서 페랭이라든지 에리카 소국들이 그런 꽃들이라고 합니다. 와. 아니 근데 우리는 또 그냥 되게 간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전문 분야 안에서만큼은 또 너무나 다양한 지식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오늘 네. 그 정말 좀 옛날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뭐 황금비율대로 정확하게 재서 작업을 해야지만 예쁘고 정확하게 재지 않고 이렇게 대충 재서 하면 안 이쁜 건지 이게 예전부터 좀 궁금했거든요. 사실 뭐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덜 아름답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울 수 있죠. 이게 아름다움의 분야가 다른 것이고 그렇죠. 수학적으로 좀 수치가 맞아 들어간 것이 이게 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연히 맞아 들어간 작품이 있고요. 의도적으로 그걸 사용한 작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 우리가 예전에 수학을 배웠고 황금 비율을 배웠고 이런 우리가 흔히 부르는 달인 혹은 네. 레전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다 보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예술적으로 미학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황금별에 근접한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고 네. 혹은 약간의 오차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정확하게 맞아야만 아름답다 그것은
네, 오해겠죠. 아, 들어보니까 네. 이제 황금 비율도 세분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비율이 맞는 거는 24K 황금 비율. 조금 덜 맞았다. 14K 황금 비율. 이렇게 맞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훌륭한데요. 네, 한번 본인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본인이 사람들이 활용하는지. 근데 우리가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하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대학교에서는 원예학과나 조경학과 같은 경우가 플로리스트 과정하고 좀 유사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학원에서 이제 플로리스트 과정을 익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해외에서 보면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스터 과정에서 경제학이나 사회경제학, 건축학 같은 걸 배운대요. 플로리스트 과정에서. 아, 정말요?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의 샵을 오픈하든지 비즈니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경영학이나 경제학이 필요하다는 거고 건축학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스트가 그냥 하나의 꽃이 아니고 전체 건축을 설계하는 인테리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건축학을 통해서 인테리어까지도 공부를 하는 아주 고난도의 그 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진짜 전문적인 직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갤러리 전시회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꽃꽂이 전시회라고 해서 뭔가 꽃꽂이, 예쁜 뭐 꽃다발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의 인테리어 건축물처럼 돼가지고 예, 네. 전혀 기존의 편견들을 뒤집어 엎고 너무 화려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색상과의 조화, 비율, 균형, 구성 그리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상징성을 띄워가지고 네.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제 미적인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래서 파티, 그다음에 어떤 공간 디자인 그런 이런 식으로 꽃이 하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소품을 넘어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네네. 특히 뭐 결혼식 부케나 아니면 그런 디자인 중요한 행사에서는 어쩌면 가장 눈에 띄는 게 꽃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부가가치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오늘은요 파인드메스에서 꽃과 함께하는 직업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분야에서 이렇게 수학이 또 숨어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파인드메스 많이 기대해 주세요.